3대 소셜 커머스의 지난해 영업 손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 1,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 손실은 당초 시장에서 예측했던 4천억 원을 넘어선 5,47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메프는 매출액 2,165억 원, 영업 손실 1,4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2%, 390% 증가한 수치입니다. 업계 3위 티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티몬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959억 원, 영업 손실은 476% 늘어난 1,4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영업 손실이 늘어난 이유로 사업 초기 선제적 투자를 꼽았습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물류와 배송, 마케팅 경쟁에 집중하면서 손실 규모가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기존 오픈마켓 업체가 온라인 최저가 경쟁에 가세하면서 이러한 적자 행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이들의 사업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